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, 미역국 모두 좋아하시죠? 오늘은 고기 필요 없이 맛있게 누구나 끓일 수 있는 미역국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미역은 이렇게 불려놨고요. 물에 넣어놓은 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소한 20분 정도 불려주신 후에 미역이 기니까 좀 썰어주셔야 돼요. 미역을 불릴 때는 물 넉넉히 넣고 불리셔야 돼요. 물 엄청 많이 먹습니다. 요즘 감자 한참 막 나오고 있을 때잖아요. 그래서 감자가 진짜 맛있을 때라서 요즘에는 감자 많이 해 먹어야 돼. 이것도 지금 부모님 농사 지으신 거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. 감자전도 해 먹고, 감자조림도 해 먹고, 감자떡도 해 먹고, 미역국도 해 먹고. 자, 감자는 미역을 자를 때는 그래야 이게 너무 길지 않게 나온단 말이야. 이렇게 안 하면은 아 진짜 나중에 엉망진창. 길이가 그냥 아주 들쑥날쑥해가지고. 들기는 스푼 볶아요. 볶아 달달달달 볶아줘야죠. 볶을 때 요 국간장 하나 둘 셋, 국간장 세 개, 요거는 참치 하나. 미역을 볶을 때는 이 바닥에 물이 완전 싹 없어질 때까지, 그래서 막 짜글짜글짜글짜글 이런 기름에 볶아지는, 튀겨지는 약간 이런 소리가 날 때까지 미역을 볶아줘야 맛있어요. 이렇게 이제 막 짜글짜글짜글 소리가 나네요. 썰어놨던 감자를 또 감자랑 한 번 더 볶아주고 들깨가루. 들깨가루 한 20스푼 넣고, 감자의 구수한 맛 플러스 들기름 구수한 맛 플러스 들깨가루의 구수한 고소한 그 맛까지. 뚜껑을 덮어놓고 아, 팍팍팍팍 끓게 되면은 이제 좀 중불로 낮춰서 한 20분 정도는 끓여줘야 미역도 좀 부드러워지고 국물도 좀 진하게 우러나. 끓고 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. 자, 바글바글바글. 마늘을 조금. 그리고 소금으로 간. 나머지 간 맞춰주고. 아우, 구수하니 좋다. 핵감자 넣고 끓인 핵감자 들깨미역 아주 좋아요. 맛있습니다. 구수하니 진짜 맛있어요. 좋아요.